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내용 중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충을 좀 하고 다음에 에피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그죠? 이거 다시 한번더 실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행되어 있는 상태가 여기 위에까지, 지금 이 코드의 위에 여기까지 실행을 한 거예요. 소스 코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드 257번이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 소스 코드는 318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이죠. 여기 패밀리로 구성하는 웨딩 크리에이트 웨딩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아, 이걸 실행하기 전에 뭔가 다른 게 먼저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지금 상태에 로그인한 상태입니다. 이몽룡은 이렇게 스기포이고, 그리고 성춘향은 한림업이에요. 그리고 엔터티도 마찬가지. 성춘향의 엔터티는 한림업으로 디폴트 한림업이죠. 한림업이고. 그리고 현재 리스트 웨딩 해서 웨딩 결과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풀도 마찬가지죠. 수풀도 한경 수풀, 한림 수풀, 스기포 수풀 셋다 아무런 데이터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초기 상태. 그리고 웨딩 정보. 웨딩 물론 우리나라에 결혼한 모든 사람들이 리스트가 여기에 나열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단지 나중에 서치 엔진,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결혼자들을 나중에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파일을 구성을 합니다. 일단 테스트 삼아 여기 브라이드 그룹에서 항목을 좀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오픈애쉬 리스트도 있습니다. 을과 수에서 오픈애쉬들, 생성된 각 수풀들이 만들어낸 오픈애쉬들의 리스트가 쭉 나열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도 하루에 수백만 건의 오픈애쉬가 만들어질 텐데 그것이 이게 나열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특정한 오픈애쉬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테스트 삼아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나중에 상용 버전에서는 이런 리스트가 있으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 웨딩도 이런 리스트는 상용 버전에는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수풀의 경우도 지금 한림, 스기포, 한경 지금 세 개만 달랑 있어요. 사실은 또 실제 나중에 구성했을 때는 수풀이 여러 수십만 개가 여기 다 표시가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색 엔진만 남아 있고 나머지 리스트는 없을 겁니다. 테스트 목적으로만 표시한 거예요. 그 점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족을 구성하는 코드를 입력을 하죠. 엘리어스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가족이 구성이 되죠. 지난 에피소드에 살펴봤던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웨딩에서 뭐 다음에 이벤트로 홀수라고 뭘 호출하고 뭘 호출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족이 구성이 돼요. 보시면은 이제 패밀리 해서 패밀리의 유저 일을 하고, 그죠? 그리고 패밀리의 그룹도 할당이 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할당이 되도록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뀐 내용을 좀 볼까요? 바뀐 내용을 다시 돌아와서 릴로드 하면은 이몽룡은 그대로 스기포 수술이고 수출이 수풀이고, 달라진 것은 메리드가 폴셋 트루로 바뀐 것만 바뀌었죠. 근데 성춘향은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먼저 한림업에서 스기포 수풀로 바뀌고, 그리고 트루로 바뀌고, 그래서 패밀리가 이제 구성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몽룡, 성춘향의 가족이 구성이 된 상황이고, 페이로드가 여기 지금 입력이 될 수가 없어요. 페이로드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그건 나중에 좀 한번 좀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페이로드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몽룡과 성춘향이 서로 부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죠. 그죠? 페이로드가 뭘 하는 것인지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수풀도 이제 달라졌습니다. 한경 수풀은 뭐 달라질 게 없겠지만은, 한림 수풀의 경우에는 새로운 데이터가 전달되어 이렇게 와서 current 해시와 incoming 해시와 해시 체인과 open 해시 박스, open 해시 박스죠까지 새로운 데이터가 다 구성되고, 해시 카운트는 1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기프 스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이벤트 sender, 누가 sender 이걸 보냈는지, 그죠? 리입니다. 리 리몽룡이 보냈고, 그리고 current 해시 등등등등이 동일하게 구성이 됐죠. 스기포 수풀의 경우. 그리고 좀 전에 우리 한림 수풀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샌드가 누구예요? 성. 이벤트를 누가 보냈는지, 수풀에 저장을 하는데 누가 보냈는지를 더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오픈애쉬 브라이드와 그룸도 마찬가지. 이제는 새로운 이몽룡과 성춘향의 부부. 쇼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오픈애쉬 아이디가 있죠. 오픈애쉬 아이디가, 그러니까 이두 사람의
혼인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죠, 데이터. 그죠? 이거. 그리고, 브라이드 아이디, 브라이드 네임, 쭉쭉쭉쭉 해서 정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스플. 그리고 그룹 스플 네임. 그러니까 한림에서 서귀포로 시집을 온 그런 경우가 됐죠, 현재는. 그죠? 그 신부 이름과 신랑 이름과 등등 아이디와 있고, 그리고 이 오픈에시의 아이디. 이 아이디가 있죠. 이 아이디를 통해서 이 아이디를 나중에 특정한 곳에 저장을 한다거나 해서 이 이몽룡과 성춘향이 자신의 결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첫 번째는 페이로드를 이용해서, 그죠? 이몽룡과 성춘향의 프라이빗 키로 서명된 일종의 결혼 신고서가 되나요? 신고서, 계약서 비슷한 거죠, 그죠?로 증명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웨딩이죠. 웨딩 리스트에서 특정한 웨딩을 검색을 해서 또 그 이 두 사람이 부부란 걸 알 수도 있고, 혹은 오픈에시를 통해서 지금 보시면은 좀 오픈에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릴로드 하게 되면은 우리 새로 만들어진 오픈에시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리에서 두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왜 두 개냐 하니까 하나는 서귀포 스프레스 만든 거고 하나는 한림 스프레스 만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시술이라고 얘기했었죠. 이 두 개의 오픈에시를 통해서 두 수풀이 서로가 서로를 인터락킹하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수풀 자체가 위조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걸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누구예요? 얼, 수 있고 다음에 수풀 시그너처는 지금 빠져있습니다만 여기는 뭐 서귀포 수풀이나 혹은 한림 수풀이 여기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있는 것도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죠. 그죠? 근데 내용은 좀 달라요. 보시면은 이벤트 아이디는 동일하죠. 둘이가 둘 다 웨딩입니다. 웨딩. 특정한 웨딩 아이디. 요 이벤트 아이디를 통해서 나중에 이 웨딩에서 특정한 웨딩을 우리가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픈에시 아이디를 통해서 특정한 오픈에시를 검색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웨딩 아이디를 통해서 특정한 웨딩을 검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풀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